가시관을 쓰시다.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사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피조물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조롱과 모욕을 퍼부었을 때 피조물들로부터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을 원하시던 그분의 영혼은 거의 죽음의 고통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왕으로 주셨는데 거절하는 것을 보실 때 그리고 이토록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분의 눈은 아들 곁에 서 있을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람들은 멀리 있고 모욕하는 지옥의 소리만이 아버지와 아들의 귀와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분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보다 더 상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권세와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단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분개하였습니다. 그분의 겸손을 빼앗고 파괴하려고 하였습니다. 사단은 가시 면류관으로 예수님을 씌우고 모욕을 주면 예수님은 겸손을 유지하실 수 없을 것이며 가시 면류관에 고통을 줌으로써 그분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실패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이 싸움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겸손의 가시 면류관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모욕과 수모를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침묵하셨으며 그분의 치는 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그때에 한 번만 일어났던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배욕, 인정, 명예를 얻기 위해 얼마나 새롭게 매일매일 그분께 가시 면류관을 씌우게 되는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명예를 구함으로 예수님은 죽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이처럼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고난받으십니다. 비방을 당하실 때 그리고 그분의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주님은 고통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들이 그분 곁에 서서 그분의 가시 면류관을 바라보며 기꺼이 겸손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멸시받고 가장 조롱당하고 온갖 치욕을 당하신 이래 그분은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이후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일은 가장 큰 영예가 되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 앞에 서셨지만 그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헤롯 왕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이에 대하여 비열한 방법으로 복수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흰옷을 입히고 희롱하며 웃었습니다. 인간들은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을 당할 때에는 반발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내세웁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롱한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로 인하여 일생 동안 고통당하며 깊이 상처 입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죄의 깊은 뿌리를 뽑으시고자 그토록 무서운 죄악을 견뎌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주님은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광대처럼 웃음거리가 되심으로 그분의 피조물로 창조된 우리가 영광과 존귀 가운데 하나님의 고귀함을 다시 지닐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존엄성마저 뺏긴 채 온몸이 상처로 찢기어 간신히 누더기를 걸치셨고
광란하는 군중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끝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한 가지 생각만이 예수님께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신 그분이 인간들로부터 버림받아야만 인간들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다시 변화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벌을 받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비참한 모습이 되게 한 장본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거절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 자신을 겸손히 숙이고 자기의 원대로 고집하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거나 혹은 솟아오르는 반역과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 반항하며 의식하지 못한 채 예수를 없애시오, 저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 흘리시며 얻어맞고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많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안에 강퍅함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 사랑의 주권 아래 겸손히 자신을 숙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써 우리의 교만의 죄악의 값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셨고 그 무섭고 큰 형벌을 직접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분의 가시면류관의 형벌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고 행동한다면 혹은 그분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행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예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일을 하나님께서 당하셔야만 했다니 이는 우리에 대한 영원한 고소가 아닐까요? 인류에게 영원한 오점이 된 이 가시면류관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드릴 수 있는 일이면 어떠한 것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버리고 명성, 지위, 명예, 교파, 체면 등을 더 이상 탐하지 않으며 기꺼이 모든 것을 단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분께 참된 면류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고 높이려 할 때 이렇게 함으로 그분께로부터 빼앗게 되는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그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로 그분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은 겸손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과 모욕을 당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에 의해 지배되실 수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저를 없이 하소서, 우리는 저의 지배와 그의 종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본성이 지배와는 정반대의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피조물들의 무리한 요구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를 지배하려는 엄한 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다만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어린 양이심을 온 세상에 또 영원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운 사랑의 마음과 눈길로 어린 양처럼 잠잠히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위엄을 빼앗기고 마치 벌레처럼 가련한 모습이 되었을 때 이 죽음으로부터 한 영원한 나라가 탄생하였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권세의 왕국이 아닌 사랑의 나라였습니다. 그분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분의 눈길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온유함과 그분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랑하셨고 항상 더욱더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분의 왕 되심과 주님이심이 드러납니다.
주 예수님, 하늘의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가득한 당신의 모습을 경배합니다. 모든 천사들도 그 모습에 넋을 잃고 그 빛으로 인간은 나음을 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룩하신 당신께 권능과 영광에 넘치는 왕관을 씌워드렸어야 할 당신께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통과 모욕을 받으신 당신을 경배합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오직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권한받으시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경배합니다. 오 성령님, 당신은 모든 피조물이 사랑하고 영광을 돌려야 했을 거룩하고 아름답고 사랑이신 그분이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하셨는지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게 예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을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랑을 허락해 주옵소서. 수치에 관을 쓰신 예수님의 고난을 이러한 사랑으로 감사드리게 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경배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하신 분, 당신의 독생자를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시고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욕받도록 내어주신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잃었던 영광을 되찾도록 모든 일을 허락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